반짝이는 준비한 거예요? 어?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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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올해는 떡국 해준다 이거 해놓고 떡국도 안 해줄 거거든요. 저희 이틀 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쵸?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콘서트에서 즐겨주셨는데 네. 일단 사과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왜? 제가 몹시 흥분을 해서 여기 있는 물을 막 다 뿌렸어요. 물 진? 물을! 아니 그래서 물을 뿌려서 어떻게 됐어요? 물 뿌렸지. 네 어떻게 됐어 그랬어? 마지막에 물을 뿌려진 건물 제가 마지막으로 멋있게 장식하려고 페트병을 위로 딱 던졌는데 네. 그 페트병이 제 머리 위로 딱 맞고 네. 아 그래서 진군이 물을 열심히 뿌려서 그런지 오늘 여기 아미분도 보니까 정말 잘 자랐네요. 아 네. 무럭무럭 그런 네. 효과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야마 어떤 빛은 다와 사람들의 불빛들 못 소중한 나나 어두운 밤 외로움 별처럼 다 얼음 빛나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자 어떤 사연인지 첫 번째 고민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자 들려주시죠. 빠밤. 안녕하세요. 요새 가장 핫하다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오른쪽 날개 아이콘 춤춘춘. 오 마이 갓. 바쁘게 활동하느라 체력적 소모가 심해서 스케줄 끝나고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 자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쓰는 방의 정원은 딱 두 명인데 자꾸 세 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멀쩡한 자기 방을 놔두고 맨날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를 빼앗기는 통에 충신주왕의 체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 이거. 딱 두 명인데, 자꾸 세 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멀쩡한 자기 방을 놔두고 맨날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를 빼앗기는 통에, 충신주왕의 체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 이거 심각하네요. 사실 그동안 큰 불만은 없었는데, 요새 저보다 제 방에 빨리 들어와서, 코를 부르고 있어서 깨우기도 힘들어요. 충신추망의 침대를 태만의 이면도 궁둥짝을 때려서 쫓아버려야 할까요? 별처럼 다 얼음 빛나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면 꿈을 꿔. I got you. 지극 같은 만들 수.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오른쪽 날개. 네, 누굴까요 도대체? 누구야? 누구예요? 충신충왕 뭐 저긴 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 씨? 글쎄요, 날개가 두 명이 있는데.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음성 변조가 돼서 전혀 모르겠어요. 네.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누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이 오른쪽 날개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별명이 반오십. 예, 알겠습니다. 자. 반오십 진입니다. 또 다른 도시의 밤. 야, 이만해. 자, 공부해요. 자, 내가 이렇게 빛나. 네, 우리 친구. 네. 오른쪽 날개. 네. 아니, 사연. 저희 방에 말 그대로 정원이 딱 두 명인데 네. 자꾸 이상하게 막 몸에 근육도 많은 친구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서 쫓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아니 몸에 근육이 많은 친구예요? 네. 아, 너 요즘 저 형들 방 아니 이제? 네. 제가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누구야? 네. 맞나요, 아니, 여러분들 예상이? 아니, 도대체 이 친구는 몇 명의 사연에 등장을 하는 건지. 네. 앞에 우리 첫 번째 공연할 때도 두 번이나 이 친구가 나왔어요. 네. 왜 그래, 정국아? 그래, 정국아? 형이 그렇게 가르쳤니? 왜 우리 방 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 카페 있잖아요. 그래. 네. 그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쵸? 그래서 정국이가 자꾸 우리 방에 와서 자길래. 네. 형이 카펫을 뺐어요. 야, 치워버렸죠, 저희가. 아, 진짜 못됐다. 생각해보니까 진영이 더 못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무슨. 아니, 진영! 아니, 잘 내가 자야 춤을 출 거 아니야! 그래! 아, 룸메이트로서 이야기하자면, 아니, 네. 저렇게 당당하게 말해서 뭐가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면, 사연의 주인공은, 보낸 분은 진군이고, 그 다음에 그 자고 있는 친구는. 어둠도 달빛도 많은 우리 때문에 잖아요. 네. 네, 진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진군인 것 같아요. 네. 정국군은 뭘 입고 자던 거예요? 난 너를 보면 꿈을 꿔. 너무 좋아. 정국이는 자연이 주신 옷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네. 평범한 옷을 입고 자지만 휴가가 엄청난 옷을 입고 잡니다.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게 입고 자죠. 아, 나 알 것 같아. 그래요? 네. 먼저 말해드릴까요? 네. 싫어요. 뭐예요? 네. 알았어요. 말해드릴게요. 네. 우리의 귀염둥이 휴가는 정말로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진 속옷을 입고 그것만 입고 잡니다. 오늘 슈가형 많이 깨집니다. 곰돌이 팬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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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은 얼룩 반지죠. 아. 호피도 가끔 나오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팬미팅이니까 여기 있는 아미들에게만 제가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이제 정국군. 오늘 예. 사연을 들었으니까 이제 네. 형 침대에서 앉을 거죠? 그러면 카펫을 뺐으니까 네 지영이 최근에 소파를 샀거든요. 거기다가 그럼 자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진이 형이 우리 막내 정욱군에게 그런 얘기 했으니까 서로 화해 한번 하세요. 네. 한번 안아주고, 네. 아이고, 아이고. 2시에 피해. 일찍 올려본 밤 하늘에. 섭섭했구나. 진영 뭐야 방금 한 말 뭐예요? 지금 약간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왔는데. 혼날 줄 알아. 네. 아유, 네. 사이가 얼마나 좋네요. You can make 난 너를 보면 꿈을 봐. I got you. 지극 같은 만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과온.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그 흉내 한번 내주세요. 정국 씨, 흉내 한번 내주세요. 그 정국 씨. 아니면 사실로 알죠. 우와, 어, 양코시다. 아, 내가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찐 거, 찐 거. 좋은 수단을 사용해요, 그 사람이. 찐 거, 양코, 양코. 우와, 이거 아니야, 이거 누가. 그렇죠. 나 한번 나중에 쓸게요, 형. 네. 데이트하기 딱 좋은데 근데 정말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아!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자, 문제입니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1번. 그럼 오늘 2년째 되는 날이잖아. 2번. 글쎄, 택배가 오나? 어? 아니다. 글쎄. 몇 번이요? 2번. 2번이래요. 2번이면 안 돼. 2번. 택배. 택배가 오나? 택배 중요하죠. 택배 네,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 2번. 그쵸, 택배죠? 네, 정말. 아미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 방탄이 오면 좋잖아요. 택배로 집에. 아~ 우리가 왔는지